다니엘 269 후아유. 2022년 1월 17일. 하나님, 오늘은 레위기 4장 8절부터 하가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속죄제물로 바친 그 송아지에게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야 한다. 떼어낼 기름기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이다. 아멘. 9절까지 하가합니다. 하나님, 속죄제물로 바쳐진 거기서 예수는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라고 하였습니다. 내장 전체에 덮고 있는 기름기, 각 부분마다 다 덮고 있는 기름기. 하나님, 이런 속죄제물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속죄제물,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영적인 것으로 가장한 육적인 기름기,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성령의 능력으로 다 떼어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순수한, 정직, 순전함만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육체에 아버지 이 기름기, 비만, 이것도 다 떼어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